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의 시장 규모가 어느덧 90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고금리 국면의 금리형과 채권형, 증시 반등에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를 담은 국내 주식형도 순자산이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 국내 ETF의 순자산 총액은 89조 6,073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10조 원 이상 늘었고 상장 종목 수는 676개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기술주 반등에 미국 빅테크, 중국 전기차를 담은 해외 주식형도 순자산 증가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는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 배분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